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캐시 메모리 사상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있는 고속 메모리입니다. CPU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반면에 상대적으로 주기억 장치 속도는 느리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고속 기억 장치를 둠으로써 CPU의 유효 타임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고속 메모리이기 때문에 용량당 가격이 주기억 장치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뭐 참고로 캐시 메모리는 CPU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고 CPU 외부의 그 메인보드, 보드에 존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흐름을 보면 CPU에 가장 근접하게 붙어 있는 고속 메모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때 CPU는 캐시 메모리에 필요한 명령어와 데이터가 있는지를 먼저 보겠죠. 그래서 캐시 메모리에 필요한 명령어와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가져다 쓰는 거고요. 없으면 이제 주격 장치로부터 이제 호출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주격 장치에도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 보조 기억 장치, 즉 하드디스크로부터 데이터를 다시 올리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기억 장치로부터 캐시 메모리 쪽으로 데이터를 옮기는데 이때 데이터 주소, 저 캐시 메모리와 주기억 장치의 그 주소를 매핑하는 기술을 우리는 캐시 메모리 사상 기법이라 매핑 기법이라 하기도 하고 사상 방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직접 사상과 연관 사상, 그리고 집합 연관 사상 세 개가 있습니다. 직접 사상에는 캐시 메모리의 특정 라인의 주격 장치 각 블럭이 적재됩니다. 즉, 캐시 메모리와 주격 장치가 1대1로 대응하는 구조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회로 구현이 용이하고 간단한 반면에, 즉, 히트레이트가 떨어지죠. 즉, 미스레이트가 높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캐시 메모리는 굉장히 용량이 적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매핑해가지고는 이제 히트레이트가 높이기가 어렵죠. 다만 이제 구현 비용이나 이런 게 싸기 때문에 이 방법을 고려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흐름을 간단히 보시면 CPU가 캐시 메모리에 이 주소, 인덱스와 태그를 가진 앞에 두 개가 인덱스 태그고, 요게 태그고, 뒤에가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02와 00이라고 하는 그것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쓰면 이게 히트가 된 거죠. 만약 캐시에 갔는데, 캐시에 00003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데이터가 없어요. 즉, 태그가 없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이제 주격 장치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 주격 장치에 있는 이 데이터가 결국은 여기에 적재된 다음에 CPU가 가져다 쓰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밑에 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연관사상 쪽입니다. 연관사상은 캐시 메모리의 데이터를 적재할 때 데이터와 그 데이터의 주격장치 주소도 함께, 왜 주격장치 주소를 함께 저장하냐고 하면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 다 대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격장치 데이터가 캐시 메모리 어느 곳에나 적재가 가능합니다. 즉, 캐시 메모리와 주격장치가 1대1 구조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주격장치 데이터가 캐시 메모리 어느 곳에나 적재가 가능하게끔 하기 위한 구조죠. 그러면 주격장치 주소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적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캐시 적중률이 히트레이트가 높아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주격장치 주소를 캐시가 일일이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현 회로가 복잡하고 상대적으로 처리 속도가 좀 느린 단점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설명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 캐시 메모리에 지금 주격장치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0100에 해당되는 그 어드레스를 찾을 수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되고요. 만약에 없는 경우는 다시 주격장치에 접근해서
해당 부분의 데이터를 다시 적재를, 캐시로 적재를 시킨 다음에 가지고 오게 되죠. 그 원리는 사실 직접 연관이랑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캐시 메모리에 주격장치 주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격장치의 그 주소와 데이터가 계속 캐시에 적재되는 구조로 가지고 가죠. 즉 1대1 매핑은 아니라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밑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합연관사상입니다. 집합연관사상은 집합사상과 연관사상의 결합이죠. 그래서 캐시 메모리의 한 인덱스에, 저 캐시 메모리의 한 인덱스에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데이터 블럭을 저장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캐시 적중률도 높일 수 있죠. 그렇지만 구현 회로 및 구조가 복잡한 거는 우리 연관사상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캐시 적중률을 연관사상보다 더 높일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개념도를 간단하게 보시면 계속 하나 인덱스에 태그와 데이터를 계속 반복적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한 인덱스에 두개 이상의 서로 다른 데이터 블록, 즉 태그와 데이터를 연결해서 가지고 갈수 있고, 이때 태그에 순차 번호가 붙음으로써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은 연관사상처럼 데이터를 1대1 매핑이 아니라 블록별로 저장을 할수 있고, 그걸 또 태그별로 또두개 이상의 서로 데이터를 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집합 연관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캐시 메모리 사상 방식에는 집합 사상 있고 연관 사상 있고 집합 연관 사상 있다. 이세 개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죄송합니다. 직접 사상과 연관 사상, 그리고 집합 연관 사상입니다. 이세 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각각의 특징을 잘 키워드를 잡으시면 뭐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